KT그룹이 향후 5년간 통신 디지털 플랫폼 등에 총 27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KT그룹이 오늘 발표한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미래 계획에 따르면 먼저 KT그룹은 통신업, 텔코 분야에 5년간 12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높이고 차세대 인프라와 6G 핵심 기술을 선제적으로 연구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업, 디지코 분야에도 12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 중 AI와 빅데이터, 로봇 등 주력 신사업에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고 클라우드와 인터넷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1조 7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유망 벤처, 스타트업에도 5년간 3조 원을 투자해 디지코 역량 확보를 돕고 미래 성장 기회를 공유합니다. 아울러 KT는 5년간 약 2만 8천 명을 직접 고용해 청년 실업과 IT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방침입니다.